안녕하세요. 송쌤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화작이 두 번째 시간, 전기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찰전기와 정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찰전기와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특수한 힘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전기력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빗는데 머리카락이 빛에 붙는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하고 빛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끌려오는 힘이 작용하는 건데 이것도 전기력의 일종입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세정되는 과정을 전기력과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전기력이란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마찰을 하게 되면요,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서는 전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머리에 딸려 올라간다든지 사탕 껍질이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도 다 전기력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찰한 플라스틱 빛과 머리카락은 서로 달라붙는 것은요, 전기력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전기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는 플러스를 얻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달라붙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는 물질 사이에서는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자석으로 치면은 N극하고 N극, S극하고 S극을 붙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전하를 띠는 것은 서로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탈가죽이나 뭐 다른 걸랑 마찰을 시켜가지고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로 만든 것은 이렇게 청력이 발휘되고 있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서로 달라붙으려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테이프로 실험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에 스카치 테이프를 따로따로 붙여요. 그래서 이거를 뗀 다음에 갖다 대면은 이 테이프가 서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쏙 하고 밀려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테이프 위에 테이프를 얹혀서 붙인 다음에 동시에 떼요. 동시에 뗀 다음에 요거를 갖다 댈 경우에는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이때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전기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대전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물줄기가 끌려오는 건데요.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심하게 휘어지지만 대전된 전하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조금만 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많이 휘어지지만 거리가 먼 경우에는 조금 휘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배운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마찰에 의해 발생된 전기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마찰 전기라고 하자. 물체를 서로 마찰하는 동안 뭐가 이동했다? 전자가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기력이라고 하자.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물체 사이를 서로 마찰하면요, 각각 같은 전하를 띌까요? 다른 전하를 띌까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띄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다른 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전하면 서로 끌어당겨요? 아니면 밀어내요? 끌어당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인력이라고 하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물체 대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물체들을 마찰하면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해서 각 물체가 대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찰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한다. 마찰 후 두 물체는 서로 다른 전하를 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같은 종류의 물체는 항상 한 종류의 전하만 띈다? 아니었죠. 뭐 명주 같은 경우는 설가죽이랑 마찰시킬 때는 마이너스였지만 플라스틱이랑 마찰시킬 때는 플러스를 띈다는 것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수술하기 암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띈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죠? 전기력이라고 하자.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하자. 대전된 물체는 뭐라고 했어요? 대전체라고 하자.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에 매달려 있는 풍선 두 개와 철가죽이 있는 전기력을 이용해서 풍선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의 풍선을 각각 철가죽으로 마찰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면은 이렇게 밀어내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마찰 없이 전기를 띄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생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리는 어렵지만 열심히 계속 복습을 하면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 또한 물리입니다. 여러분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